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어느 정도 FW 시즌 아이템들 리뷰도 많이 했고 저희 팀원들 베스트픽도 보고 오셨으니까 제 베스트픽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영상에서 추천한 제품들은 전부 다 내 새끼 같은 느낌이라서 요 영상이 사실 제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키미스 베스트픽은 제 체형, 제 스타일, 제 취향을 고려해서 제가 입었을 때 좋았다라고 셀렉해본 거니까요.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었지만 품절된 제품들은 빼야 했어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키미스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247 시리즈의 울 점퍼 가디건이에요. 카라리스 가디건이 확실히 옷 레이어링하는 맛이 있게 입문 휘뚜루로 좋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도 잘 입고 댕기는 가디건이랍니다.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의 와플 니트 후디. 탄탄하고 짜임이 확실히 보여서 후드 집업을 후줄근해 보이지 않게 해준다랄까요? 디자인은 담백 심플하면서 묵직하니 개인적으로 오래 입을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맨인 정글의 요트 클럽 크루넥 스웨터인데요. 프레피, 클래식, 캐주얼, 미니멀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좋을 스트라이프 아이템으로 두께감, 터치감 정말 딱 좋았다 느꼈던 제품으로 제가 FW 시즌 영상 코디할 때 자꾸 손에 가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리떼의 코이첸 니트 자켓인데요. 정말 하나쯤 갖고 싶었던 제품, 따뜻한 코코아 한잔하고 싶은 겨울 아이템인 코이첸 가디건.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은 너무 빡빡한 터치감으로 입기 싫었는데 얘는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로드 아카이브의 후드 니트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민트 컬러감과 두툼하고 짱짱한 니트 짜임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으로 자주 코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마뭉의 폭스 집업 자켓입니다. 실루엣이 굉장히 우아한 자켓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선물드린 제품인데요. 원단감도 포슬포슬 폭스, 우아하면서 찰랑하게 떨어지는 니트 원단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으로 평소 우아함, 부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추천할게요. 다음은 느와르 라르메스의 스웨이드 자켓. 올해 가을이 너무 짧아서 슬펐던 저는 사실 이 스웨이드 자켓이 정말 예뻤는데 코디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웨이드 자켓 깔끔한 디자인이기에 오래오래 입으실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도 가을이 짧아 슬펐던 더니트 컴퍼니의 헤링본 울 블루종인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지 어느 정도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단감도 예뻤고 컬러감 디테일까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블루종 자켓이랍니다. 할인 가격에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캣 브러쉬 와이드 컬러 데님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 야들야들한 원단감 둘 다 잡은 매력적인 컬러 데님 아니었나 생각해요. 컬러 포인트 데님 입문은 이 제품으로 해보세요 라고 추천할 만큼 예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드 존 그레이의 원턱 어드저스트 슬랙스입니다. 겨울 울 느낌 물씬 풍겨주면서 원단 떨어지는 게 아주 예뻤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정말 로드 존 그레이가 팬츠 맛집이기 때문에 실루엣이며 오묘한 원단 초이스하며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슬릭 앤 이지의 슬릭 셔츠 시바야 체크입니다. 내돈내산으로 브라운 계열 팬츠랑 매칭하면 이거 FW 셔츠로 딱이다 싶어서 구매한 제품인데 원단감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부터 계속 코디했을 예정입니다. 컬러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랄 스트라이프도 추가 영입했는데요. 정말 은은하게 살짝의 핑크톤이 도는 스트라이프로 원단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노려보시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릭 앤 이지의 윈터 로키 셋업인데요.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이 윈터 로키의 플리스 안감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도 모두 전투적으로 입고 다니는 이지 스웨트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리뷰 영상은 못 보셨겠지만 토마스 모어의 필버그 다운 베스트입니다. 빠방하고 동글동글하고 귀염뽀짝한 패딩 베스트로 내일 영상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리뷰될 예정이니까 스페셜 할인도 받았으니까 아직 구매하시면 안 돼요. 멈춰! 다음은 조세트의 모카입니다. 스웨이드 슈즈는 보통 20만원을 훌쩍 넘기기 마련인데 조세트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리얼 스웨이드 슈즈를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캐주얼 미니멀 룩에 활용하기 좋은 모카신 스타일로 스웨이드 슈즈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프의 체스터 레트로 스티커즈인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신 제품이죠. 레더와 스웨이드 믹스 그리고 활용하기 좋은 브라운 컬러감이 제가 계속 코디에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키 높이가 무려 4.5cm로 개인적으로 저도 잘 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미스 베스트픽 보고 오셨는데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 베스트픽은 제 몸뚱아리, 제 취향,
정말 저를 고려해서 뽑아본 베스트 픽이니까 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좋은 아이템,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